8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입니다. 광복회와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결국 취임했습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지목하며 반대했지만 국가보훈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제청을 강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한 건데요. 청신대 교수로 일했고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통일과 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김영석 신임관장. 과거 인터뷰나 광복회 주장 등을 보면 그가 뉴라이트 인사로 여겨질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관장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주장했던 점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또한 과거 제주 4.3에 대한 왜곡 발언으로도 논란에 빚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전 연구원은 학문의 자유니까 저희는 뭐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은 이게 독립기념관으로서는 이래 와서는 침범해서는 안 되죠.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뉴라이트라는 것을 현대판 밀정입니다. 보훈부는 김 관장은 독립운동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는 인물이며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이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도 내선일체더니 정신까지 종일하려는 겁니까?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제 식민 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해온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쏙쏙 뽑아서 기관장 자리에 앉힐 생각을 합니까? 정말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통상 독립기념관장은 설립 취지를 고려해 대체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맡아왔던 관례에도 반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석 신임관장은 오늘 취임식 후 건국일 주장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광복회원들을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족 자존심의 상징이자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정에 정부와 광복회가 극한 갈등을 빚는 상황이 벌어진 자체부터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지명했어야 했냐는 지적 속 인사가 만사란 말이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